네,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크리스마스 이브로 하루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2021년을 현재 정리를 하는 기사가 여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2022년 많은 IB들은 엔비디아에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업종 전체가 아주 호황을 보일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UBS 측에서는 2022년 최고의 선택은 엔비디아가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 가장 성장률이 컸던 종목이 바로 엔비디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총 시가총액 규모는 7,236억 달러로 집계가 됐고요. 올해 들어서 126% 넘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옴니버스를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서 메타버스 구현에 필수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내년의 실적도 아주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미국에서 전체 하루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여름의 정점에 비해서도 더욱더 훌쩍 넘어선 수치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미국의 의무총감은 다들 지쳐있지만 백신으로 결국에는 대유행 끝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다소 긍정적인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애플 관련 뉴스인데요. 네덜란드 측에서 애플의 인앱 결제에 대해서 시정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덜란드가 한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애플의 인앱 결제 시정을 지시한 국가가 됐습니다. 애플은 지금까지 앱 개발자에게 약 15에서 30%의 수수료를 받아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네덜란드 측에서는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것이고 합리적인 조건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애플 측 에서는 개발자를 위해서 앱스토어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라면서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관련 뉴스인데요. 이 알리바바 엔트그룹의 대출의 자회사가 현재 증자를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핀테크 계열사인 엔트그룹의 자회사가 대규모 증자에 나서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한 언론 측에서는 현재 자본금이 약 1조 원 정도인데 5조 원까지 약 4배 이상 늘릴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인 투자자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에 대해서 언론 측에서 중국 당국이 결국에는 회사 운영에 입김을 강화하려는 조처다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